컨소시엄 사업이 대한민국의 직업능력사업의 챔피언이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공동훈련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1회 베스트 오브 챔프 데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 기간은 제11회 국가인성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도.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재갑 대도.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저번에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저기 사내근력공단하고 허브사업단 그리고 공동훈련 타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꿀팁들을 많이 주신 걸 제가 잘 활용했던 게 너무 잘 봐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타훈련센터도 더 잘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더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르스틸 기업의 교육 전문가 박영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0년 베스트 오브 챔프 수료수당 연예를 갖대서 기쁘고요. 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우리 아르스틸 직원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서울에서 크게 했으면 여러 가지 교육에 교육도 알고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또 한지역 중국과 방송학과에서 준비를 통해 대구에 편하게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열심히 베스트 오브 챔프 컨소시엄 교육에 참여를 해서 좋은 소비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육 기관들이 이제 지금 교육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교육생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컨소시엄 덕분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같은 우수 사례들이 점점 더 훨씬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온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상밖에서 건강으로 이 상을 계기로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훈련센터 공무원 대상 수여받은 허브업 진행한 사물인터넷협회의 김다연 대리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희 공훈련센터로서 전반적으로 이 재직자분들에 대해서 이 산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